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뱀 친구들이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저희가 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쾌락한 장소로 이사를 했대요. 짜잔! 여기로 다 이사를 했고요. 보이시나요? 여기에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아주 예쁜 슈프로서 볼파이톤이고요. 아주 행복한가 봐요. 유목에도 올라가고요. 아주 활발히 움직이네요. 옆방에는 지금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옆방에는 이렇게 바나나 볼파이톤이 있고요. 오, 이 친구도 아주 아주 마음에 드나 봐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생긴 볼파이톤이었고요. 옆으로 가면 자, 모아비 또는 팬텀의 목표를 갖고 있는 볼파이톤이고요. 자, 이 친구도 아주 마음에 드는지 유목에 이렇게 올라가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바닥은 칩칠을 깔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유목과 물그릇 준비해 주었고요. 각각 개별 사육장에 사육되고 있는 친구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킹스네이크들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짜잔, 이 친구는 왜 칼슘 세트를 깔았냐면 짜잔, 이렇게 블랙 킹스네이크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지금 버러우하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아주 아주 많이 컸어요. 정말 아기 때 왔는데 지금은 제법 손가락 굵기 정도로 해서 제법 많이 컸어요. 자, 이렇게 친구도 마찬가지로 유목하고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옆방으로 가면 이 친구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유목 뒤에 지금 숨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바나나 케이킹 스네이크래요. 친구는 유목을 이렇게 겹겹 쌓아놨더니 그 속을 열심히 탐험 중이네요. 예쁘죠? 사진 찍는 걸 아나봐요. 메롱메롱 다양한 표현을 해주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의 뱀 친구들이 새로 이사할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스마일러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